곳이 왔어요. 여긴 어디죠? 어, 이거 뭔가요? 이거 뭐죠? 아파요, 아파요. 숙이 꽉찬 그만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그만두. 노래를 그만둬야겠네요. 네, 노래. 저처럼 속이 꽉 찬 만두 함께 만나 보시죠. Right. 중결 국민간식계 챔피언이 떴습니다. 만두 my friend. 퇴근할 때 한 입에 쏙 먹으면 시린추위도 잊게 만드는 그 맛. 속도 맛도 꽉 찬 만두의 맛의 기술 지금부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만두의 맛의 기술을 찾아간 곳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되시겠습니다. 아하.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아유 웬일이긴요. 웬일이야? 오늘 제가 그 만두 마시면이신가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한눈에 봐도 그 되게 그 만두 명인의 모습이 야 느껴집니다. 만두만 지금 피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서부터 하셨다가 지금 내가 이어온 지가 이제 78년도서부터 와, 40년 됐어요. 40년이요? 그 40년이 넘는 그 만두 맛의 기술 오늘 제대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워. 네, 하시죠. 아, 해볼요? 네, 해볼게요. 예. 뭐니뭐니 해도 만두의 맛은 만두 속재료들에 달려있는 법이죠. 아, 그렇죠. 뭐가 다양하네요. 내가 지금부터 만두 만드는 거 속을 보여줄 테니까 봐. 네. 근데 내가 힘들어서 지금 못해. 어떻게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음식에. 저기를 불러요, 우리 아저씨. 뭐 누굴 불러? 여보! 여보! 이때 등장한 만두 미끼 고수님! 잠깐만요, 오늘 옷 처음 입어본 거 아니시죠? 이게 원래 이런 꽃무늬를 좋아하세요? 아, 다소 못하셔라. 아침마다 깨끗한데요? 이거 좀 가르쳐줘야지. 샤방샤방하시네요. 고기만두 속을 꽉 채울 재료들 등장! 곱게 다진 고기에 된장과 부추를 넣어서 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고기를 더 푸짐하게 넣어야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하네요. 매콤한 김치만두에는 또 다른 공정이 들어갑니다. 바로 배추를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에 부추, 고춧가루, 두부와 당면 등을 고기와 함께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소가 다 완성됐느냐? 노노! 화룡점정 재료는 잠시 후 공개할게요. 일로 와봐. 아, 어디에요, 어머니? 어. 우와, 이거. 이거야. 아, 이거 제가 이 새벽에 도둑 와서 이거 잡았잖아요, 이거. 문어나 처먹이네. 오늘의 첫 번째 맛의 그래요? 기술을 공개합니다. 바로 문어와 전복으로 탄생하는 특별한 만두피. 만두에? 그 방법은 바로 문어의 먹물과 전복의 내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내장을 갈라야 돼요. 일일이. 그런데 먹물과 내장으로 어떻게 만두피를 만드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피를? 아 이거는 밀가루 반죽할 때. 이거 들어가. 아 반죽할 때 이게 들어가요? 어. 재료의 효능은 물론이고 시각적 효과도 살리는 방법인데요. 어혈을 풀어주고 장을 다스려준다는 문어 먹물. 철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디트를 활용하면 짜잔! 예쁜 분홍빛 반죽을 탄생시킵니다. 좋아하는 색이에요. 전복 내장은 출하물과 함께 넣어서 초록빛의 반죽을 탄생시킵니다. 만두피별로 채우는 속재료가 다른데요. 와, 근데 진짜 아버님 만두피가 되게 이뻐요. 와우, 빵 끝. 하나 먹물. 하얀 게 고기. 미치. 고기. 빨간 게 김치. 네. 녹색이 전복. 네. 까만 게 문어. 반죽이. 제가 만두소 활용 점정이 남았다고 얘기 드렸었죠. 오늘의 두 번째 맛의 기술. 바로 전복과 문어를 썰어서 소에 쏙 넣어주는 겁니다. 문어가 들어갔어요. 다른 재료들과 달리 잘게 썰지 않고 담아주는 것이 포인트. 문어와 전복의 맛과 영양을 살린 알찬 만두. 정말 칭찬할 만두하죠? 네. 쪄가지고
이 그 안에 이제 만두면 전복은 전복, 문어면 문어의 부드러운 맛과 식감이 그 안에 배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씩 넣는 거예요. 식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 정성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수! 박수받아 마땅한 정성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두 정물의 깊고 진한 육수를 책임지는 사골은 가마솥에서 푹 구워져 탄생하는데요. 가마솥에서 제대로 끓여서 만드는 사골 육수. 드디어 뽀얀 빛깔의 사골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드는 방법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빛깔 봐요. 저희 어머님이 이북에서 이거를 하셨어요. 아, 걸어서 먹어. 그걸 해서 드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새 어두워졌네. 각종 채소와 버섯을 푸짐히 담은 후 사골 육수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문어와 새우, 전복 등 다양한 해물을 꽉 채워줍니다. 와. 아, 되게 맛있다. 만두는 탕에 미리 넣어 함께 끓이는 게 아니라 보글보글 끓일 때 넣어서 즐기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정성은 물론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만두의 향연이라고나 할까요? 윤기가 자, 그러면 이제 만두 어우, 이거부터 먹으면 되죠, 어머니 이거. 첫 번째는 너로 정했다. 진한 해물 전골 속에 전복 만두를 넣어서 익힌 후에 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만두. 즉석에서 저렇게 먹는 거네요. 한 입에 다 넣으면 엄청 뜨거울 텐데. 아, 수고 참 거. 뜨거. 아니 못해. 와, 뜨거움을 잊게 하는 맛이다. 문어를 품은 문어 만두의 맛은 또 어떨까요? 문어를 왜 정성스럽게 따로 넣으신지 알겠어요. 문어가 문어 육즙이랑 그 김치의 그 김치소 그 맛이 이렇게 절묘하게 딱 어우러지는데 와. 만두 맛있는 첫 번째 만두 맛의 비결은요. 만두 차별화 된 만두피를 만들자. 그 차별화 된 만두피로 만들자. 만들었습니다. 만두 여기 있고요. 전복과 문어를 이용해서 맛있는 만두속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두 전골의 그 깊은 육수 맛을 위해서는 사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운 날 우리 모두 함께 만두 꽉 채우는 맛과 영양이 탄생하기까지 정성과 노력 역시 꽉 채워집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적절하게 가미된 영양 만점 음식,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팔색조 매력의 만두, 이 겨울에 맛있게 즐기세요.